네, 반갑습니다. 오도리 해수욕장에서 다이아몬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광해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해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이제 세 분의 또 이제 오도리 옆에서 저희가 아주 질이 좋은 또 공룡 다이아몬드 해변에서 보석을 좀 발견해 오셨는데 곳곳에서 가져오셨죠, 그죠? 예, 좀 위치는 말안 해주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제 여기가 근처에서 보신 찾은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좀 자세하게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가져온 건데 이제 감별이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한몇 개는 쓸만해요. 몇 개는 쓸만합니다, 지금. 자, 쓸만한 것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다이아를 지금 옥이 좀 제법 많습니다. 옥이 한 절반 이상은 옥인데 자, 그래도 좀 상당히 좀 보기에 좋아 보이죠? 예, 아닌 것부터 고를게요, 그러면. 자, 아닌 것부터. 자, 요거는 그냥 석회암이에요. 자, 이거. 자, 고르고. 요것도 일반 석회암 돌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공룡의 원소스예요. 요런 거. 그리고 또 이빨이에요. 요 이빨. 이빨이 석회화가 된 거예요. 자, 요거는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잠깐만. 아닌 것부터 한다고 했죠? 요거는 지금 일반 석영이에요. 이건 석영이에요. 이거는 일반 석영인데, 공룡의 모습을 하고 있죠. 여기에 눈하고, 그 다음 머리, 입하고 딱 해서, 야, 이거 눈 보세요. 이게. 요렇게 눈두덩이하고, 입하고, 코가 요리 있고. 자, 요거, 부분적으로는 일부가 요런 게 다이아 같은 비슷한 게 들어가 있네. 부분적으로는 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니에요. 좀 아쉽지만 요거는 연구 대상으로는 괜찮아요. 연구 눈이에요. 코고 입이고. 지금 이거는 공룡. 와, 이게 눈으로 봐도 완전 대박 공룡이에요. 공룡의 뼈 하석인데 뼈가 일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석영으로 됐어요. 치안이 됐어요. 다이아로는 아쉽게도 안 됐어요. 요거는 아쉽습니다. 요 그러나 공룡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연구 대상으로 연구용으로는 진짜 좋죠. 이거는 이쁩니다. 자, 새 조류 공룡일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자 갑니다. 자, 이것도 이거는 이제 다이아가 아니고 옥인데요. 옥인데 이거는 이제 돌이 이쁘니까 이쁜 돌이. 이것도 공룡 소스예요. 이건 눈, 코, 입이 사라진 상태예요. 이렇게 여기 눈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코고 입이 살짝 이래 가지고. 눈, 코, 입이 사라진 돌인데, 이제 이런 것이 많으니까, 에이,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쁜 돌이에요. 이건 공룡의 얼굴 맞아요. 자, 이제 옥 종류예요. 지금 옥밭인데, 같은 곳이라면, 이제 옥이, 요것도 옥도 아니고, 이쁜 돌인데, 공룡 원소수에요. 요런 게 남아있는 거예요. 화석, 도라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그게, 그런 것이 몸에는 그리 썩 나쁘진 않습니다. 좋은, 자, 요거는 일반 석영인데, 석영이에요. 이것도 원소스 이렇게 돼 있겠네요. 눈덩이 보이고 입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룡의 얼굴 형태를 딱 갖고 있는 생김 이렇게 생겨 이렇게 됐겠네요. 네, 그렇게 되는 게 맞네요. 이빨일 수도 있지만 이빨은 아니고 머리통일 가능성이 높죠. 석영이에요. 네, 이거는 뼈가 일부 남아 있는 게 보이네요. 여기 뼈들이 남아 있고 하니까 네, 다이아몬드는 아니에요. 자, 이건 이제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코를 안 찔러봐도 알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거는 다 다이아가 아니고 일반 차돌 석영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거는 일반 요것도 석영 일반적인 거예요. 자, 그쪽에서 자, 네, 요것도 석영, 네, 석영입니다. 근데 공룡의 얼굴을 좀 갖고 이제 색 요렇게 된 거예요. 요 눈이고 요렇게 돼가지고 아닙니다. 자, 요것도 이건 일반 그런 이제 돌멩이죠. 이쁜 돌이에요. 이것도 역시 요거 뼈하고 공룡하고 섞여 있는 건데, 어우, 이런 거는 수석 가치가 높죠. 이런 거는 수석 가치가 높죠. 요 코예요. 코이고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되니까 얘가 눈 쪽이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 맞네요. 여기가 눈이에요. 여기 눈. 그래서 이렇게 해도 공룡, 요렇게 해도 공룡이네. 여기에 보는 게 정상이네. 여기가 눈이네. 요렇게 눈이고 입이고 코고 요렇게 요게 맞네. 요게 정상이네. 딱 보니까 요게 정상이네. 아, 그래서 요거는 공룡 머리 헤드인데 귀엽네요. 요게 사실
옛날로 따지면 피출이에요. 피출이 치안이 돼서 된 거. 이런 거는 귀한 거는 연구용. 몸에도 좋아요. 옥으로 된 돌. 예. 이것도 다 같은 개념이에요. 예. 이건 거의 같은 곳에서 나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좀씩 붙을게요. 내가 왜 그런 뜨냐면 이거는 조금 맞긴 맞는데 아주 재미있는 것에 이거는 또 이거는 조금 이따 여기는 따로 둘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이거 SIC가 들어왔지만 이거는 이제 러프 다이아인데 이것도 공룡 눈, 코, 입. 이거는 완전 눈, 코, 입이 그대로 있네요. 이거는 귀한 거네. 요거는 이제 연구용으로 딱 좋은 거. 요렇게 딱 생겼네요. 여기 딱 눈이 딱 붙어 있고 코 입이 있으면 뼈가 그게 뼈네요. 거의 뼈이면서 딱 돼 있네. 여기 딱 보이죠? 요거. 자, 요거는 예. 치안이 되려면 멀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석영이고요. 자, 요것도 지금 핏줄이 막 이리 됐죠. SIC 형태로 들어오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요것도 공룡인데 요거는 이제 여기 코고 예, 눈 쪽이고 요렇게 되고 요리 되는 거죠. 요것도 요거는 요것도 안 되겠습니다. 탈락. 이제 차돌 형태로 가죠. 자,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는 일반 돌이에요. 일반 약간 석영이 들어왔지만 일반 돌에 아직 멀었어요. 이거는. 이게 나중에 블루 다이아몬드로 올 수도 있는데 아직 멀었고. 자, 요것은 차돌이에요. 이게 바로 차돌이에요. 요거 차돌이에요. 다이아나 아니고 차돌. 얘 차돌이에요. 차돌이에요. 자, 여러분 여긴 차돌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의심이 날 것 같아서 어떻게 차돌 구분할 수 있느냐. 자, 보여드릴게요. 안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자, 안 올라가죠. 그 다음에 자, 안 올라가죠. 딱 멈추죠. 7에서 멈추죠. 멈추죠. 예, 안 올라가요. 요거는 차돌. 안 올라갑니다. 신기하죠? 이거 새 끝 차이에요. 차돌. 자, 그 다음에, 그게 차돌이에요. 예, 이것도 돌이 이쁜 돌인데, 요런 것도 이제 뼈가 옥으로 치환하는 거죠. 이제 만호 형태로 치환하는 거죠. 요거 자르면 또 뼈 성분 일부가 나올 거예요. 이게 또 옥 종류의 일부라고 보시면 만호 옥이나. 네. 자, 요거 요것이 또 지금 보면은 이제 요 정도는 옥이죠. 다이아로 들어오다가 말았어요. 예, 좀 아쉽습니다. 블루 다이아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요런 핏줄이 없는 상태 좀 더 맑아야 돼요. 이제는 요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추려지는데 자, 요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다이아가 아니고 요것도 석영 일반적인 석영이죠. 네, 아닙니다. 자, 이제 네 개 남았네요. 네 개. 자, 요것이 다이아느냐? 예, 요거는 옥일 거예요. 옥이네요. 옥. 다이아도 조금 더 올라오긴 올라오네. 자, 그러나 요거는 이제 올라올 수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네. 야, 어유 다이아 의심이 나네요. 자, 옥이긴 옵니다. 그런데 자, 안 올라가죠? 자, 안 올라갔어요. 분명히. 안 올라갔어요. 신기할 거예요. 안 올라갔어요. 자, 올라간 거와 안 올라간 게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결판 나겠죠. 자, 사파이어로 결판 나는데 사파이어 금이 가나 안 가나. 자, 가나 안 가나 볼게요. 자, 갔죠? 얘는 됐는데 얘가 자, 봅시다. 여기 요 부분이거든, 여기. 자, 남아있죠? 남아있죠? 이거는 금이 남아있죠. 요렇게. 그죠? 여기 약간 표정이 나죠. 붓이 나죠. 이렇게 쫙. 닦아도, 그대로 남아있죠. 자, 요거는 100% 옥이에요. 강옥. 아쉽습니다. 탈락. 야, 여러분 잘 보셨어요? 다이아 같은 옥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0이 나옵니다. 10이 나오나 실제 경도에서 딱 가면 나가는 그런 게 있어요. 요 아주 드문 케이스. 지난번 제가 그런 게 있다고 했죠. 포항에 그런 게 있다. 그럼 요는 차돌도 아니고 다이아도 아니고 새로운 데이터죠. 한마디로. 지금 그리고 자세히 보면 무늬가 지금 많이 금이 갈라졌지만 규칙적인 패턴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갑옷 같은 공룡, 그러니까 갑옷 공룡의 그 스킨 조직.
처럼 그대로 쩍쩍 갈라지고 있는 거죠. 다야는 아니다. 탈락. 자, 그다음 이제 세 개 남았네요. 네, 이것도 같은 거예요. 얘도 저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아까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자, 자세히 보면 갑옷처럼 이런 게 딱 조직 표준이 아까 것부터 많아요. 자, 그러면 그건 SIC가 많다는 뜻이죠. 요거는 다야의 가능성이 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게. 이런 거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고 보겠습니다. 올라갈 것 같은데요. 자, 올라가죠. 이건 올라갑니다. 신기하게 옆도 올라갈 거예요. 앞도 올라가죠. 많이 올라가죠. 자, 올라갑니다. 이게는 예, 자, 자 평균값은 지금 SIC 형태가 많이 해서 다이아가 나올 자격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최종사음 사파이어 시험에서 얘가 얼마나 통과하는가. 자, 꺼졌죠? 근데 어? 얘가 나가고 얘가 나가고 안 나가요. 잠깐만요. 어? 하, 나갔다. 하, 안 나간 줄 알았는데 나가네. 나갔어요. 야, 이거 진짜 조금 아쉬운데? 자, 이랬는데 아, 표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얘도 아까 그처럼 저기서 못 넘어왔어요. 진짜 갑이. 얼굴 형태도 공룡이고, 야, 니 다야로 되기 직전이었는데, 야, 너무 아깝이. 진짜 아깝이. 까비까비 아깝인데, 얘는 진짜 투명도도 줄이 딱 하면 투명도 올라올 거거든. 보면, 차,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커팅만 하면은 이게 빗대깔이 참 잘 나올 건데, 안에 이제 내품물이 많은데, 바깥에 보니까 경도가 못 견뎌요. 그러니까 금이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갈려나가요. 강국. 얘는 평균값을 하면 9가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왜냐? 얘가 9니까. 그죠? 그럼 이제 8짜리도 이런 것은 나올 수는 있다. 뭐가 많을 때? SIC가 많을 때. 연속면에서.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시죠? 어떻게 다야를 구분하는지. 요거는 다야가 아닙니다. 아쉽게 될 뻔한 바로 쉽게 말하면 장대 높이튀기에서 올리고 놓고 장대에 부딪혀서 떨어진 그 정도 느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얘가 그런 통과해놓고 장대에 부딪힌 느낌 탈락. 네, 있을 수밖에 없는 현재 어쩔 수 없이 우리 다이아로 통과는 안 해줍니다. 이런 게. 자, 아쉽게 탈락. 자, 이제 두 개 남았네요. 자, 이제 요거 요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얘도 좀, 얘도 지금 비슷하네요. 아, 진짜 아쉽다. 얘도 보면, 그냥, 얘는 통과할 거예요, 분명히. 통과합니다, 이거. 100% 통과한다니까. 뒤집어 보고. 야, 나오는데, 에? 여기서 딱, 반드시 이 사파이어 실험 하시라니까요. 자, 그래서 확인합니다. 이거 이제 큐비 짝퉁도 있는데, 인조 사파이어 하셔야 돼요. 날려요. 갈려요. 갈려. 여기 갈리는 소리 나요. 까가가 이렇게 쫙 밀리면서. 그래서 얘가 갈렸잖아요. 다야가 아니에요. 아쉽게. 어쩌죠? 얘도 팔 강옥이에요. 근데 SIC가 많은 강옥이에요. 요런 게 있어요. 장미 수중 말고 로즈 커터 중에 요런 게 있어요. 팔짜리가. 요런 게 있어요. 어, 요거, 요것 어디 있느냐 하면 요 물건. 요 물건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